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2주 전에 추석들 잘 보내셨습니까? 예. 추석 때 연휴인 줄도 모르고 제가 다음 주에 그거 한다고 그랬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예. 또 풍선 때문에 이야기가 자꾸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렇게 그 명절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다 배탈들은 안 나셨죠? 예, 오늘 방송을 갖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선님,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자꾸 풍선님하고 헷갈리는데, 이제 지난번에 방송 일정에 대해서 그 11월 말까지 해가지고 한다고 그랬었는데, 한 주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지난주보다는 좀 다르게 해가지고 오늘은 그 제조업과 업종별로 제조업과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갖다 좀 풀어볼까 하고, 기술 창업에 대한 이해를 갖다 조금 하고, 그리고 제가 그 한국기술개발협회의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회님, 풍선님이 아니고 연합회입니다. 그 책을 갖다 파는 많은 분들이, 제가 방송을 잘 익숙하지 못한데,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실제 제 생각들은 브런치에 담았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걸 하면서 드리려고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여유는 아니고 애써 그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일단 쉽게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오늘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 책자에 대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기술 창업에 대한 이해 부분을 말씀드리고, 약속드린 대로 업종별로 어떤 맞춤형 책 작업이 어떻는지 해가지고 여러 산업별로 제조업소부터 표준 산업별로, 글자가 잘안 보이시죠? 업종별로 오늘은 다음 주에는 과학기술 서비스업,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갖다가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창업에 대한 이해, 지난번에 그 강의할 때 그랬었는데, 이게 기술 창업을 너무 어렵게 그 하는 게 아닌가. 기술 창업, 기술 창업이 이왕 할 거면은 기술 가지고 기술을 갖다 좀 포장을 해놓고 창업을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술 창업을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기술자에 대해서 정의를 갖다 좀 다르게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 창업에 대해서 들을 기술자가 우리가 말한 그 자격증을 갖다 준비하고 학벌이 그 있고 그런 부분들이 기술자가 아니고, 내가 가진 재능 가지고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은 그어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화된 그게 있는 거죠. 그걸 기술이라고 표현을 갖다 합니다. 그 부분을 기술자라고 치고, 백종원 씨 음식 잘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고, 내도 우리 동네에서 풀빵, 내가 만드는 풀빵이 동네에서 맛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왔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회. 그런 부분들이 기술 창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할 때는 사업은 생계형 창업과 사업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혼자서 한다 그러면은 생계형, 내가 아프면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사업이 아니고, 이왕 할 거면은 기술자를 포함해 가지고 두 사람 이상이 제대로 된 사업을 갖다 하자. 그래서 항상 두명 이상이 기술 창업의 기본입니다. 사업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두명 이상이 하자.
나중에 두명 이상이 되는 이유들은 추후에 밝혀집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소를 설립한다든지 최소한 연구 전담 부서를 갖다 설립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연구 전담 부서 무슨 떡볶이 가게에서 연구 전담 부서냐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국내 창업의 예, 문제, 우리나라 창업시장. 얼마 안 돼서 문 닫고, OECD 중에서 가장 하고, 그리고 고졸 인력이 부족하고, 석박사는, 고학력자는 넘쳐나고 하는 부분들이 예,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학력에 따라 창업 동기도 다르고, 창업의 애로인도 많다. 여하튼, 우리나라 창업에서 돈 벌기가 참 힘들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내 창업시장, 이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지난번에 했던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중소기업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이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지난번에 우리 중소기업 창업을 하게 되면은 기술 창업을 하게 되면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 창업의 목적이 정부 투자금과 민간에서 투자금, 내가 물건을 팔아가지고 하기 위해서 보다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기술 창업에 지원해주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가장 큰 돈줄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부에서 이 창업자들한테 돈을 주는데 그게 정권이 바뀌는가 하게 되면은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작년도에 지금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은 중소벤처부에 통제를 갖다 받게 되는데 그쪽에 아직까지 장관이 지금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향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시책을 변화가 육성 정책이 발표됐는데 요게 지금까지도 조금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전에는 첫 번째 창업 저변민 기반 확대 해가지고 창업을 하는 기업들한테는 많이 주자. 예비 창업자들하고 창업자들, 창업 초기 기업들한테 많이 주자라고 했었는데 이게 달라졌습니다. 돈 되는 기업한테 몰아주자. 이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창업 기업들이, 조금만 몰아주자. 조금 했다가 문을 갖다가 폐업하기 부분들은 많았습니다. 제대로 정부에 돈만 주면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갖다 못하고 자꾸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 창업서부터 조금 장사 잘될 때까지 조금 연기를 갖다 시켜주자. 그렇게 바뀌었고 또세 번째는 이전에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특허된다 해가지고 무조건 막 창업들 막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고부가가치가 있든지, 그리고 기술지 진짜 있든지, 단순한 아이디어는 그 실현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부가 기술 중심으로 창업을 그쪽으로 집중해주자. 기술이 있든가, 아니면은 많이 남든가, 그런 쪽으로 몰아주자. 아이디어만 있는 거는 이제 조금 떨어졌습니다. 요게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창업가가 뛰어난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프던가 없어지면은 그거 하죠. 주방장이 기술을 갖고 있는데 주방장만 보고서 그 음식을 갖다가 그 식당에다 막 지원을 갖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주방장이 딴데 가버려요. 그러면은 그 식당 망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창업 사람을 갖다가 한 사람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그걸 해보자 라고. 어우, 감사합니다. 당당님 초콜릿 50개나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분산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좀 바꾸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공급자 중심이었습니다. 공급자, 수요자들이 아니고 공급자, 회사, 기업 위주로 그걸 했다. 공급자라면 여기서는 정부 기관입니다. 공무원이죠. 공무원 관점으로 돈을 갖다 뿌리면 에헴 하면서 한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정부에서 돈 주는 부분들이 안 와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직접 뛰어나가지고 지금 조금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중심에서 이제 실제 중소기업들, 창업자들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를 조금 갈펴. 요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술 창업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요 부분은 조금 잠시 쉬어. 요거는 목차에 없다가 그거 했던 겁니다. IoT, 이 사람들이 쉬어 갑시다 하면서 제가 많이 했던 부분 중에서 그 부분들을 갖다 잠깐잠깐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IoT, 사물 인터넷 요즘 많이 들어갑니다. 왜 이런 주제, 무거운 주제를 했냐? 그러면은 기술 창업이기 때문에 다른 내가 기술이 별로 없다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 밀어주는데 중요한 부분이 요즘 트렌드에서 가장 많이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들이 IoT, 사물 인터넷. 해가지고 IoT라는 부분들은 이제 경제신문이나 일반 신문에서 많이 접했을 겁니다. IoT 가전, IoT 냉장고, IoT 자동차 뭐 그래가지고 IoT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거 하나만 IoT만 설명하는데도 한 시간씩 걸리고 하는 부분들이지만은 IoT가 많이 우리 산업 전반적으로 많이 지금 연결이 돼 있다. IoT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은 공장에 이 기술들을 해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원격 헬스케어, 농업, 스마트 농업, 스마트 홈, 물류, 스마트 유통, 스마트 우짜바저짜바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유, 연합회원님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로 한다. 이런 부분들로 한다. 내가 택배 회사다. 그러면은 IoT를 접목해가지고 스마트 물류 형태로 포장을 갖다 하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면은 그렇게 들어가면은 기술 창업을 하더라도 기술이 있어 보이는 거죠. 택배, 단순하게 택배 회사라는 부분. 그래, IoT라는 센서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 해가지고 자기 현재의 시스템들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연합회님 풍선 감사합니다. 그럼 이 IoT 가지고 자꾸 지난서부터 떡볶이가 하니까 떡볶이 가게 이런 부분들을 떡볶이에다 IoT를 갖다 접목할 수 있습니다. IoT. 스마트폰에도 IoT 센서들 들어가 있고 스마트폰 가지고도 이 IoT 부분을 연동 갖다 시킬 수 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음식점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점에 IoT를 갖다 접목하는 사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식당 소비자 3차 산업 서비스 업종에서 이 IoT를 갖다 하게 되면은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어저께 제가 페이스북에다 하나 그 했었는데 미국의 레스토랑에서 이 IoT 기술들을 활용을 갖다 해가지고 빅데이터 IoT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손님들 대기 시간을 줄 서서 대기하고 하는 대기 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했더라고요. 예, 1분 정도로 단축. 원래 30분씩 스타벅스도 이를 대기 시간을 갖다 스타벅스 하면 항상 사람들이 줄 서서 먹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런 부분으로 IoT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1분 이내로 줄였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 IoT 기술들은 기존의 산업들, 공장들이랄지, 1차 산업, 농업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 4차 산업 혁명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건데, 그 부분들이 줄 서서 기다려도 손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줄 서게끔 만들면서 IoT를 갖다 손님들을 갖다 삐끼 앱이라든지 삐끼 인프라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쪽으로 유도를 갖다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IoT에도 접목이 되는 겁니다. 줄 서서 기다리게 만들어 끌어오는 것도 이 IoT를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 갖다 빨리빨리 해가지고 매출을 갖다가 회전율이죠. 회전율을 갖다 높이는 것도 이 IoT 기술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시 쉬어갔습니다. IoT, 사물 인터넷. 이제 다음 시간으로 맞춤 정책 작업, 업종별로 맞춤 정책 작업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조클릭 감사합니다. 제조. 자, 저 기술 창업에 있어서 이 제조업은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걸 기술 창업을 한다 그러면 일단 제조업을 어떤 식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럼 이 제조업이 왜 중요하냐? 일단 제조업은 모든 산업에 걸쳐 있습니다. 산업에.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이라고 그러죠. 제조 강국, 중공업. 그래서 제조업이 공장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조업 위주의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갖다가 정부 기술 창업, 정부 지원 자금도 제조업의 뒷장에 나옵니다. 제조업이 다른 산업들한테 요식업에서 뭘 파시죠? 떡볶이를 갖다 판다라고 해서 떡볶이 원재료가 1차 산업에 연결돼 있죠. 1차 산업. 떡볶이 농사 지으면 바로 티 나옵니까? 아니죠. 떡볶이는 쌀이나 밀가루 갖다 가공해 가지고 그 하죠. 그럼 떡볶이 공장 그게 제조업이죠. 제조죠. 그다음에 고춧가루는 또 어떻게 하냐면 고춧가루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쪽을 갖다 빻고 해가지고 그걸 가공을 갖다 하게 돼요. 그렇게 고춧가루가 포대에 담아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제조업은 반드시 있습니다. 서비스업들은 즉 우리가 하고 있는 요식업은 서비스 쪽이 같은 경우는 이쪽 제조업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죠. 그 제조업은 위에 이 서비스 업종들인데 다른 부분들 아 일린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제조업의 프로세스는 개발을 갖다 하고 생산을 하고 만들었다가는 판매를 갖다 하죠. 그 다음에 판매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사후 관리를 갖다 제조업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각각의 만들 때도 서비스 업종이 관련되어 있고 생산할 때도 서비스업이 관련되어 있고 생산 공장에다 밥 먹어야 되죠. 야식 시켜야 되죠. 그러면 떡볶이 가게를 갖다 해야 되는 거죠. 이 제조업 쪽과도 공장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판매를 갖다 하게 됩니다. 제품을 판매를 하면은 유통도 있고 배달을 갖다 배송을 해야 되니까 물류회사가 관련돼 있죠. 그다음에 사후 관리 AS 하려고 그러면 콜센터 전화받는 것도 있죠. 풍선님 감아또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사후 관리 할 때는 사후 관리와 관련돼 가지고 컨설팅하는 쪽이죠. 후속 R&D 새로운 거 이제 하나 제품 나왔다 그러면 또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을 해야 되죠. 사후관리 단계에서 또 서비스 업종들이 또 관계됩니다. 그것처럼 이것처럼 제조업은 모든 사람들의 근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 이 기술 창업에서 제조업 기술 창업은 크게 지난 시간에 그랬죠. 기술 창업과 기술 사업화. 이제 창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 단계가 있고, 일단 창업에 성공했다 그러면은 이제 장사를 갖다 하기 위해서 만든 걸 갖다 제조를 갖다 했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기술 사업화 단계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나간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 제조업들은 개발 단계에서는 기술 창업과 많이 관련되어 있고 생산 판매 사후 관리 쪽에서는 이각 단계별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이 이제 왜 제조업이 그 했냐 이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2015년도에 중기청 어제 뜨끈뜨끈하게 지금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갖다가 제가 받아왔습니다. 받아와가지고 그걸 보니까 중기청에서 여 뒤쪽에 잘안 나와 있는데 중기청에서 1년 동안 했던 게요두개 합쳐가 요총 예산들입니다. 9,300억. 준비는 아
준비만 많이 하고 정말 재미없다 그 말씀이시죠? 알고 있습니다. 제 발표하는 거는 첫자니까요. 예, 되시면은 그이 제조업에 관련돼 가지고 제조업에 9,300 2015년 1사분기에 9,300억 즉 1조 정도의 자금을 풀었는데 제조업에서 한 7천억 70% 정도를 갖다 제조업에다 풀었고 나머지 이 부분들이 비제조업에는 3천억 들어갔습니다. 일단 돈을 갖다 말해요. 제조업 한번 볼까요? 제조업에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섬유, 화공, 잡화, 식료까지가 거의 제조업에 속합니다. 식료까지가. 그 다음에 정보, 유통, 기타가 비제조업. 예, 요세 개를 갖다 합쳐야 비제조업 분류했습니다. 제조 쪽에서 볼까요? 제조 쪽에서 보면은 기계 금속이 상당히 총액 기준입니다. 총액 기계 1600억, 1800억. 기계 금속이 제일 많습니다. 총액 기준으로는 기계 금속, 그 다음에 유통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쪽에는 창업 지원 보이십니까? 창업 지원 사업하고 출연금, 정부 기술 개발 출연금이죠. 그리고 융자금 해가지고 들어 이 노랗게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타갔다라는 부분입니다. 창업들. 우리가 전기전자 많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 자금 혜택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섬유 쪽. 없는 데들이 전기전자 섬유, 제조업 중에서도 전기전자 섬유, 잡화, 식료 쪽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기계 금속 화공이 제조업 쪽에 정부 자금 쪽에서 많이 나간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그겁니다. 내가 정책 자금을 탈수 있는가? 이거는 지금 컴퓨터 앞에 계시면 비즈 인포 바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바로 접속을 갖다 하시면은 비즈 인포 정부에서 운영한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 자금들을 갖다가 조회했어요. 지원 분야가 내가 기술인지, 융자인지, 인력, 수출, 마케팅 이런 쪽을 갖다가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힘든 게 아니고 이 화면 잘 보이십니까? 화면이 잘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그거 하는데 실제 컴퓨터 앞에 계신 분들은 창 해가지고 비즈인포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쪽에서 지원 사업 조회 메뉴를 갖다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내가 상세 보기라는 버튼이 있으면 이 화면이 뜹니다. 예, 상세 보기 하면은 상세 검색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 분야 그리고 지역이 어디냐 그리고 기업 형태가 중소기업이냐 예비 창업이냐 이런 협동조합이냐 뭐 이런 부분 나오고 희망 희망 기업 이거는 인정이죠. 내가 벤처다, 벤처 인정을 받았다, 연구소를 갖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적합한 작업. 그런 부분 해가지고 옵션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찾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매달 갱신되고 이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잘 컨설턴트도 이 화면을 갖다 많이 활용을 갖다 합니다. 그리고 내가 굳이 내가 할수 있는 정보 착 정책 자금이 뭔지를 하기 위해서 뭔지는 이쪽을 보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나머지 또 전문적으로 그걸 하면 요약해 가지고 내가 찾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외부에 정리된 부분들을 갖다 받으면 되죠. 자, 이거 화면들이 기술 개발과 관련돼가 제조업과 관련돼 가지고 기술 개발 화면들을 한 겁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술 개발 요 조건 그대로입니다. 중기부하고
지금 현재 옵션은 전체 벤처 기업 중에서 중소벤처부하고 산자부 쪽에서 올해 남아있는 기술 개발 과제들만 검색을 해봤더만은 기술과 관련된 그걸 했더만은 현재까지 24개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건 아직까지 공고 안된 것들은 또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어제 기준으로 과제들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 사업과 어느 기간 언제까지 접수하는지를 갖다가 알수 있습니다. 요것처럼 비저 인포에서는 내가 아까 지금은 기술 쪽이기 때문에 했는데, 내가 수출 무역회사다 그러면 수출과 관련된 조회도 할수 있고, 요식업이다라고 했을 때 요식업 서비스에 대한 지원금 과제를 갖다가 지원받는 거 지원금만 좀 갖고 싶다, 아니면은 내가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갖다 오픈을 하고 싶다, 그럼 창업 쪽으로 해가지고 키워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술 창업 쪽이기 때문에 기술을 갖다 선택해가지고 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잠시 쉬었다 가죠. 아까 IoT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IoT의 스마트 팩토리 공장 쪽에서 IoT가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볼까요? 사물 인터넷이 스마트 팩토리의 공장이, 요거는 공장 라인을 갖다 의미합니다. 라인이 들어가 있고, 공장 라인이 있고, 전 세계 어느 데서나 지금 유분을 갖다 할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IoT 기술이 공장 원료 구입서부터 실제 판매되는 물류까지를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고까지. 이 전체, 공장에서 재료 구매해가지고 라인을 거쳐가지고 조립이 되면서 완제품이 만들어져가지고 완제품을 물건 창고로 갖다 줘가지고 배송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IoT 기술들이 여러가지 센서를 알게 모르게 곳곳에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격지에서는 지금 생산이 잘 되고 있는지, 다음에 쉬운 가게 식당에다가 이 IoT 하는 IoT&, 식당 해가지고 한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다른 쪽의 기술 창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있기 때문에 제조업 쪽이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많이 공장을 다 갖고 있죠. 우리 공장에다가 이 IoT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접목할 건가? 원료 구매서부터 판매되는 데까지 공장 생산 현황을 갖다가 본다든지, 이 분량 라인별로 어느 라인에서 분량을 갖다가 했는지, 그걸 다 요즘들은 다 추적합니다. 상품 이력 추적. 누가 몇 시에 이 제품을 갖다, 지금 현재 3번 라인에서 분량이 났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를 다 찾아냅니다. 이 IoT 기술을 해가지고 공정대 품질 분량 추적을 갖다 한다든지. 그래서 원격지에서는 공장이 지금 상황을 갖다가 재고 관리라든지, 원재료 관리, 제공품 재고 관리라든지, 그리고 불량 관리,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쉬어가자 했는데 쉬지도 못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초콜릿 감사합니다. 갑자기 힘이 솟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협회에서는 엑셀의 창업가들을 갖다가, 예비 창업가들이 기술 창업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거나 지금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을 도와주는 엄청 많은 서비스를 갖다가,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를 갖다가 그냥 보도록 한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에서는 일단 정보 제공하고 교육 세미나 자격증 관련된 서비스를 갖다가
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 사업화 역량이 내가 있는지 잘 모르죠. 궁금해. 있는지, 그리고 없다 그러면은 그걸 또 확보를 갖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이 제일 많이 찾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일 많이 찾고 있는 부분들이 자금 조달. 돈, 항상 자금이 부족하죠. 급전도 필요하고, 돈이 좀 있으면, 그럴 때 대해서, 또 컨설팅을 갖다 하고, 제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뭉치님, 아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판로 확보 맞춤 컨설팅. 이 부분들은 내가 기술 있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안 팔려요. 안 팔려요. 팔았으면 좋겠는데. 이 제조업을 하면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파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창고에 지금 쌓여가지고 돈을 갖다 만드는 방법이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내 이제 창고에 있는 이 재고를 갖다 빨리 팔아치우는 게 가장 장땡이죠. 아까 떡볶이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손님들이 와야 이걸 파는 거죠. 계속 돈만 빌려가지고 안 되죠. 떡볶이를 내가 만든 떡볶이를 갖다가 손님들이 줄 서가지고 만드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로 확보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또에 대해서 해줍니다. 그 다음 네 맞습니다. 협회에서 다 지원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가 이겁니다. 이게 더 많은데 제가 너무 글자가 작을 것 같다 이 정도만 해놨습니다. 그 투자 민간하고 그 투자자들도 모집합니다. 내 돈이 있다라고 그분들이 주식 투자를 갖다 한다, 회사에 투자를 갖다 한다든지 그런 부분 이분들한테도 이분들 투자자들을 돌모아 가지고 자금 조달을 갖다가 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M&A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이 있다. 첫 번째 정보제 저도 오늘 아참 축하해 주십시오. 저 기업 R&D 지도사 자격 취득을 했습니다. 한달 동안 그 하고 시험 보고 해가지고 자격증은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자격증 하나 민간 자격증 하나 더 확보를 갖다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 취득을 갖다 해가지고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이 지금 기업 R&D 지도 코칭이죠. 정책자금 코칭을 하는 부분들이 R&D 지도를 갖다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감사합니다. 윤하표님,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격증을 갖고, 정책자금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과, 자격시험도 1차, 2차 시험을 해가지고 지도사 자격증 보유하는 이것들은 다 유료입니다. 요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유료고 나머지는 다 지금 코테라 TV 이용하고 계시죠. 이거는 다 무료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은 특별 세미나 이거는 정형 일대는 무료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일부 무료고 회원으로 가입된 분 무료로 다 받습니다. 무료 서비스하고 신문도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 기업 정책 정보 신문도 무료로 받아볼 수 있고, 협회 무료 서비스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유료 서비스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사업화 역량 확보. 아까 그랬죠? 내 자격이 될까? 그냥 이 코칭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저 같은 전문위원들이 나갑니다. 나갑니다. 네, 특별 세미나 합니다. 특별 세미나도 할 거고 할 겁니다.
방송 말고 실제 오프라인으로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 하면서 좀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제가 특별 세미나로 특허와 관련된 특별 세미나를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변리사 수준은 아니지만은 저도 특허와 관련돼 가지고는 활용을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 세미나를 준비를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아까 잠시 필름이 끊겼는데 역량 확보 맞춤 컨설팅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기술 창업 별풍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기술 창업 돈을 벌려고 한다고 그랬죠. 기술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역량 확보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자금을 갖다 급전을 빌린다든지 자금 조달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역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역량이 되어 있어야 이게 그 자금 조달, 민간이든 어디서 벤처, 엔젤 투자든 투자자가 투자를 하든지 정부에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옆집 아저씨가 투자를 하든지 그걸 해야 됩니다. 역량 보고서 투자를 하는 거지. 그 역량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서비스들을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기술 창업을 협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얘가 가장 알짜배기입니다. 알짜배기입니다. 기술 창업을 없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갖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그 내가 내 얼마만큼 받아야 될지 고민되셔야 합니다. 공짜로 무상 진단 코칭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알고서 접근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우리 병원에 가지고 몸이 안 좋다라고 해요. 의사한테 몸이 안 좋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MRI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받아야 되죠. 그런데 몸이 안 좋은데 내는 간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간이 안 좋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어딘가 내가 그 진단을 받아봤지 않습니까? 받아봤기 때문에 내가 간이 안 좋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간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쪽에서 내가 내과 간 전문의를 갖다가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간만 고치면 아픈데 간이 안 좋아가지고 피로한데 어디 당뇨인지 뭔지 어디가 안 좋아가지고 왜 피로하지 왜 피로하지 간이 안 좋으면은 피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간을 갖다가 치료를 하면은 피로 풀리는 거죠. 그렇게처럼 내가 병을 치료하는 것들은 내가 기업이 기술 창업에 대해서 내가 돈을 투자를 갖다 받든지 판매를 갖다 하려고 판로 확보를 갖다 한다 하려고 하면은 제품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판로를 갖다 판로가 아무리 좋더라도 제품이 엉망진창이다 안 팔리죠. 못 팝니다 이거. 그 다음에 제품을 갖다가 할수 있는 그 제대로 된 제품이 안 나와 있으면은 자금 조달 못 받죠. 못 받습니다. 순대 간 있으시죠? 다음에 제가 보내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술 창업, 기술 사업화 하기 위해서 협회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지만 제가 알아보기 쉽게 분류를 갖다 해놨던 부분이고, 요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돈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내가 어떤 정부의 민간 자금 조달받기 위해서 역량이 필요하거나, 공부를 갖다 하는가, 내가 취업이나 창업을 갖다가 컨설팅이 되고 싶다. 할 때는 이 자격증을 갖다가 준비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저는 강추입니다. 자격증 준비를 갖다 하다 보면은 저 혼자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자격증을 해왔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코워킹을 저도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걸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부분이 관련되어 있는 저희 부분들이 같이 도와줄 수 있고 생산을 갖다 한다 설비 그래서 걱정이 안 됩니다. 잠시 하나 보죠.
이거는 또 일단 기술 창업화, 기술 사업화 두 개. 아까 업체가 내가 아직 창업을 못했다라고 했을 때 받는 서비스, 협회를 갖다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 내가 창업을 했고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거나, 그 제품을 양산을 하고 있던가, 제품 출시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던 기업이든지, 아니면은 내 아이템이 하나를 했는데 또뭐 새로운 아이템이 없을까라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까지 이 협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정보 제공이나 세미나 자격증은 이 전체 예비 창업 단계에서부터 지속 성장하는 데까지를 다 커버링을 갖다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역량 확보는 일단 예비 창업자들하고 창업 초기 기업, 기술 개발이나 제품 개발 이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죠? 지금 내가 제품을 해가지고 내가 제품을 팔고 있다. 그러면 지금 2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을 팔고 있다. 근데 내 창업, 아직까지 내 신제품에 가서 팔아먹는 상품은 없고, 내가 개발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2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아이템을 없고, 내 아직 창업을 안 했고, 창업장이다. 그럼 2단계, 예비 창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창업을 한지 이제 안 돼가지고 뭐할줄 모르고, 일단 법인을, 개인 사업자나 법인을 갖다 설립을 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쪽 창업 초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창업을 해놓고, 이제 새로운 아이템 하나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제품화 시켜가지고 양산 거쳐가지고 출시를 갖다 해가지고 지속 성장. 떡볶이 가게를 갖다 예를 들어볼까요? 떡볶이, 네, 떡볶이 가게를 열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데가 예비 창업 단계죠.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일단 가게를 갖다가 간판 달고 그거 했습니다. 창업 초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간판 달고 이제 사업자 등록하고, 요식업 등록도 하고, 신고할 거, 구청에 등록할 거 등록 다 해놓죠. 그 다음에 이제 떡볶이, 맛있는 떡볶이를 갖다 개발을 갖다 해야 되는 거죠. 떡볶이를 갖다가 개발을 해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는지 시험도 해보고,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맛있나 틀리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품이 딱 되죠. 됐다라고 하면은, 그래, 메뉴를 딱 정하죠. 메뉴를 정해가지고 떡볶이에다가 순두에다가 이걸 이런 것도 이제 팔 메뉴를 갖다가 5개로 하자 라고 딱 해가지고 이제 딱 시스템을 준비를 갖다 해놓죠. 재료들도 준비를 갖다 해놓고 이제 막 찍어낼 준비를 갖다 해놓습니다. 기구들도 조리를 해놓고 이제 딱 가게 이제 오픈 행사하죠. 오픈 행사 해가지고 메뉴 5개, 떡볶이하고 순두하고 5개를 갖다가 출시를 갖다 합니다. 이제 가게 문 열었죠. 열어놓고 그 다음에 지속 성장을 갖다 한다. 이제 계속 손님들 끌어당겨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들어간다라고, 요게 이제 이 기술 창업이, 제가 일본 뭐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해당하는 게 아니고, 떡볶이 가게니까 라면 가게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겠고, 네, 지금 이 방송들은 떡볶이 가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 떡볶이 가게를 갖다, 저도 떡볶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떡볶이 많이 사 먹고 포장마차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떡볶이, 그럼 떡볶이로 그냥 집 해놓고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떡볶이도 있고, 내가 어렵게 한다 그러면 내는 뭐 블랙박스를 갖다 만든다, 내는 로봇을 만든다, 다 마찬가지 해당 제품입니다. 로봇, IoT, 로봇, 로봇이다. 로봇 내 만들어야 되겠다. 회사를 만들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창업, 로봇 회사를 갖다, 일단 회사를 명함을 파기 위해서는 명함을 갖다 있어야 되죠. 그러면 로봇 이제 개발을 갖다 해야 되는 거죠. 로봇 원천 기술을 갖다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팔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센서 사고 보드도 PCB도 설계하고 카메라도 달고 다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산, 로봇을 갖다가 양산 한 달에 몇 대씩 생산을 갖다 해야 되겠다. 10대씩 생산을 해야 되겠다.
양산 라인을까지 준비를 갖다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시제품을 딱 오픈을 하죠. 해놓고 그 다음에 일단 막 팔면서 다음 아폴로 1호 그 다음 2호 3호 준비를 갖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업종이든 떡볶이 가게에서부터 로봇 회사, 선박 회사 마찬가지겠죠. 그것처럼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오늘 또 시간이 재미없는 방송을 갖다 길게 끌어가지고 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또 50분이나 했었는데, 풍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난번보다는 조금 나아졌기를 바라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보다 더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부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 창업과 기술 사업화 가지고 활을 많이 하시는 부분 많이 다들 기술 창업하고 기술 사업화를 갖다가 많이 기술자를 가지신 분들이 제대로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칼을 뽑았다 그러면은 제대로 팔 그게 사업화죠. 떡볶이를 갖다 하기로 했다 그러면 떡볶이 가게를 제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제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떡볶이를 제대로 팔아가지고 대박 날수 있도록 그게 떡볶이든 신발이든 음악이든 소프트웨어든 앱이든 여러 가지로 오늘은 제조업 분야에 있는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이걸 했습니다. 오늘 너무 시간을 너무 끌은 것 같습니다. 오늘 다음번에는 조금 더그할수 있도록 하면서 오늘 장시간 재미없는 강의를 다음 시간에는 기술 창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루고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이 기술 창업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제 마음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준비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 들어버리는 거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치도록 해도 괜찮으신가요? 혹시나 오늘 강의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조금 보충을 한다든지.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는 들어주시는 고객님들이 청취자 여러분들 재미없는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이 더 수고하셨죠. 그리고 재미없는 방송에 풍선을 갖다 꼬박꼬박 풍선하고 초콜릿을 갖다 꼬박꼬박 해주신 청취자분들이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감사하신 거고 조금이라도 끈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4, 3, 2, 1.